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대를TV 2022년 하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합니다. 나는 개인이 아니다. 나는 왜 개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 함께 또 한 시간 이어가도록 하고요. 자, 부제목으로 또 이 진행되는 나는 왜 개인이다의 매도 별들에게 물어보자 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최근에 이제 이슈가 또 며칠 사이에 또 시끌벅적하죠.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신경전, 낸시 펠로시라고 하는 친구가 대만을 또 갔단 말이죠.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100년 동안 영국한테 빼앗겼던 이제 홍콩은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이란 나라도 점차적으로 중국에서 이제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해서 중국, 저 대만 인구의 뭐 거의 한 약, 제 생각입니다만 한 50%는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많이 좀 잠식을 하지 않았나, 이제 여당, 야당 식으로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이제 전혀 가지 않았을 것 같았었는데요. 어쨌든 대만에 도착을 해서 뭐 상당히 좀 시끄럽는데요. 그걸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그러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요, 예전에 그 천안문 사태 때도요, 예, 그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때를 뭐 지지하는 뭐 그런 저 시위를 벌이다가 중국의 그 경찰, 공안한테 예, 그죠? 예, 끌려 나간 적이 있는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서열 3위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서열 1위는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멜라 해리스라고 이제 그 부통령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흑인 부통령이죠. 그 친구가 이제 상원 의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열 3위가 이제 하원 의장 낸시 펠로시인데, 그것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장은 이제 변동성이 크다가 잠깐 약보합으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만, 아시아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뭐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예. 아시아 시장은 그래도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 될 건 없습니다. 지금, 사실 문제 되는 거는 미국이 이제 두 달 연속 상당히 지금 뭐 물가 상승 때문에, 우리나라도 6%대 물가 상승 24년 만에 최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9.1%. 24년 만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24살까지 살아온 우리 아이들은 처음 겪는 6%의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이죠. 물론 이제 그 유가의 영향인가요? 뭐 어쨌든 휘발유 가격은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리터당 2,000원대에서 한 1,700원대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점차적으로 좋아지겠죠. 그죠? 병목 현상이었어요. 사실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이럴 줄은 몰랐다가 뭐냐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 하나가 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다 문 걸어 잠가. 그러고 또 아파트에서 코로나 환자가 뭐 한 명 발생했다 그러면 입구를 막 그 용접해서 봉쇄해 버리고, 한 200여 명이 그 동네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동네를 뭐 전체적으로 봉쇄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생산에도 많이 차질이 생기는 거죠. 그죠? 생산에 많이 차질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죠. 예. 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또 물류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곧 지나가겠죠. 그죠? 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저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하고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 팬데믹이 이제 발생하고서 무려 2022년 지금 저기 8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에 팬데믹 하고서 재정지원금을 한 2조 달러를 풀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이 3조 달러니까 우리나라 GDP로 계산하면 두 배 반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계산 따져보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6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6,700만 원을 매달 지급을 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일하겠습니까? 미국 애들이. 그죠? 그 돈 또박또박 받는데. 그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소고기 값도 3배 올랐다고 그러는데요. 스테이크 값이.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저 자료를 뒤져보니까 그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가격이
일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저 재난지원금 받았습니다. 예, 전 정권 때. 선거 전인가요? 100만 원 저는 두 번 받은 거로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몇 번 받으셨는지요? 예, 그래서 두 번 받아서 파, 양파, 무, 배추 이런 거 뭐 사서 뭐 라면 이런 거 사서 드시라고 했더니 100만 원 받자마자 그냥 바로 막 소고기 먹고 막 이래서요. 그때 잠깐 그 100만 원 지원금 받았을 때 그 소고기값 잠깐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만큼 다른 거죠. 미국은 그렇게 돈을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어요. 예,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준기축통화라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준기축통화는요, 예, 그렇죠. 뭐 파운드화도 있겠고요, 엔화도 있겠고, 유로화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맙습니다. 오늘도요, 어쨌든 뭐 인터벌 없이, 뭐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냥 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뭐 가는데 무슨 중국에 뭐 어쩐 뭐 저 전투기가 뭐 근접해서 거기다 무슨 뭐 미사일을 발사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 저 만화책 같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자, 화면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개인이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함께 진행해 볼게요. 자, 저는요, 이데일리온의 전문가 성명석 소장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칠판으로 들어가세요. 예, 여러분들한테 잠깐 이 이야기를 하고 가죠. 늘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오늘도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예,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 내용 잠깐 이거 좀 쓸까요? 자, 매도가 중요하죠. 매도를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내용으로 함께 할 건데요. 장이 좋든 나쁘든요, 가는 종목은 항상 늘 있기 마련입니다. 장이 좋든 나쁘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자리에 서서 꽤 오랫동안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준과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했어요. 예, 기준이라는 것과 예, 기준과 그리고 원칙이에요. 원칙. 기준과 원칙. 기준은 내가 주식을 함에 있어서요. 이러이러한 종목. 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요, 그죠? 아이들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갈 때 어떤 이제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세우잖아요. 야, 너는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 그러면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뭐 그러잖아요, 그죠? 내 신랑 될 사람은 일단은 뭐 직장이 뚜렷하게 있고 연봉이 한 1억 정도 되고, 그죠? 그리고 아파트 서울에 한 30평,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그다 자가용도 독일 3, 4차의 자동차도 하나 있어야 되고, 그 시집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걸 기준이라고 그러는 거야. 너는 어떤 신부감을 원해? 그랬더니 뭐 키는 몇, 뭐 어떻게 생겨야 되고, 뭐 돈도 좀 벌어놓은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장가 안 가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기준이라는 거, 그죠? 기준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필터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필터링을 해서 가장 적합한 종목을 하는 거고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법이에요. 법. 절대로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나는 큰일 난다. 예, 나는 어쨌든 뭐 처벌받는다, 징역 간다 이런 생각으로요 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무려 이 자리에서요 제가 한 9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그래서 요거를 한번 짚어 가보고 또 바로 차트로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고요. 기본적 분석.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술적 분석이라고 그래요. 기술적 분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기술적 분석. 예. 기본적 분석은 장부를 보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는 거예요. 차트. 얘는 차트라고 그러고요. 얘는 장부라고 그래요. 장부. 예, 장부. 예, 차트는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그죠? 뭐 한 달, 두 달 동안 거래량이 없어요. 2만주, 3만주, 3만주, 2만주, 5만주, 7만주, 10만주, 5만주, 2만주 가다가 갑자기 예, 막 700만주, 800만주 이런 식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막, 그죠? 어느 날 봤더니 막 700억, 800억, 1000억 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방향이라는 거.
방향과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 그런데 방향과 타점인데요. 자, 방향. 방향은 언제 트느냐? 타점을 찍고 방향을 틀거든요. 그래서 찍는 타점 그 부분을 제가 포인트 그리고 포크 헌터라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본적 분석이 가장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작년 7월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8월이니까 1년 내내 주가가 전체적으로 코스피 200 종목 대표적인 종목들도요. 마이너스 한 30%에서 한 40% 정도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코스닥 종목이 작년 7월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다 빠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죠? 어느 지점에 올라갔다가요. 지금 이 지점에 있단 말입니다. 그죠? 작년 7월 그리고 올해 7월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되죠. 그죠? 이렇게 빠져서 모든 종목이 다 빠져요. 내 것만 빠져? 아니요. 다 빠져요. 네 것도 빠지고 제 것도 빠지고 얘 것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방향이라고 그래요. 방향. 방향 자체가 우하향으로 똑같이 흘러내리는데, 야, 한국만 빠져? 아니,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인도도 빠지고, 중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지고, 다 빠져. 다 빠져.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에? 야, 전문가 너 때문에, 그런가, 너 때문에,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그러니까 방향이 그런 거야, 방향.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느 지점의 타점이에요, 타점. 타점을 우리가 잘 보고서 여러분들이 다시 방향이 우하향으로 떨어지면 또 우상향으로 이제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그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작년 7월부터 마이너스 30%, 40%씩 빠질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과연 어떤 종목들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인 종목이냐? 정상적인 종목이냐? 두 번째는 비정상적인 종목이냐라는 거예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라는 거죠. 정상적인 종목은 그냥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흑자여야 돼요. 적자가 아니라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그죠. 판관비 전체적으로 70%를 차지하는 게 임금이란 말이죠. 임금. 인건비라고요. 그죠? 그걸 제하고 나머지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저 상장된 회사가 무슨 2년 연속,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라고 그러면 흑자가 아니라 악과지를 기록한다라고 그러면 그건 저 비정상이란 말이죠. 그리고 부채 비율은 그들이 이미 98년 이후에 우리나라의 변화를 가져왔죠. 그게 이제 부채 비율이 이제 150% 이하라는 겁니다. 부채 비율이. 예전에는 IMF 터지기 전에, 그죠. 98년 이전에는요. 뭐 기아 자동차 다 망했죠. 혜택제가 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보도 마찬가지고. 부채 비율이 1000%가 넘었어요. 1800% 막 이랬단 말이죠. 그게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어요. 야, 내 돈 갖고 사업하냐? 은행 돈 갖고 사업하지. 네 돈 갖고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것은.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150% 이하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선진국 지수에서나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보율은 제가 1000% 이상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죠? 요게 부합해야 돼요. 이게 부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안정성 지표라는 게 있어요.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 안정성 지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비율이고, 두 번째는요,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빚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안에 현금화 할 수 있는 돈이 부채 비율보다 두 배 이상은 많아야지 이 회사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대다수 거의 한 8, 90%는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몰라요. 정환수 떠놓고 달님에게 빌어봐야 되겠죠. 그죠? 언젠간 가겠지. 이 푸른, 이 청춘 이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 요거 하나 짚어가고 별들에게 물어봐. 별보러 갑니다. 자, 첫 번째는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있어요.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20%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그죠? 영업이익이라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반드시 흑자야 됩니다. 흑자. 흑자가 뭔가요? 검정 글씨. 검정 숫자가 검정 글씨로 써 있는 걸 흑자라고 그러고요. 적자는 저 마이너스 빨갛게 써 있는 걸 적자라고 그래요. 미안해요. 자, 영업이익 매출액 그죠? 전체적인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 빼고 매출 총이익에서 그 판관비 뺀 나머지가 영업이익이에요. 이게 반드시 직전 연도 분기, 직전 연도보다 뭐 직전 분기보다 뭐 몇 퍼센트가 늘었네 줄었네 아무 의미 없고요. 그냥 흑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를 뭘 봐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부채 비율이요. 부채 비율.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부채 비율. 여러분들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150이라니까. 150% 이하여야 된다고요. 그다음에 유보율입니다. 유보율. 예, 유보율. 예, 유보율인데 요게 이제 1000% 예, 요거는 1000% 이상이어야 됩니다. 예. 이게 이제 2013년 때 2012년 때만 해도 이게 2000% 기준이었었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늘 이야기해죠. 그죠? PPS라고 그래요. PPS. 예, PPS.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청산 가치라고 그랬어요. 청산 가치. PPS 대비 정확하게 두 배를 더해라. PPS가 2,000원이요. 그럼 두 배 더하면 4,000원이요. 4,000원을 목표가는요. 3,750원이에요. BPS가 4,000원이에요. 그럼 두 번 더하면 8,000원이니까 목표가는 7,500원이에요. 그리고 또 목표가는 주봉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봉 보는 건 간단해요. 그죠? 3년 주기로 딱 봐가지고요. 직전 고점이 얼마였었는지. 자, 직전 고점이라고 하는 건요. 바로 이 고가를 주봉해서 이 윗꼬리, 윗그림자, 윗꼬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산을, 주봉을 이렇게 산을 이뤘을 때 캔들에요. 주봉에서 캔들의 윗, 이 부분, 예. 윗꼬리 지점이 아니라 종가 부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종가입니다. 예. 종가 부분을 계산했을 때 BPS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목표가를 그렇게 잡아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는 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많이 이제 종목들을 소위 이제 보유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물렸다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물렸다는 게 좀 어떤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향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예, 단타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이죠. 스윙. 그 다음에 이제 중기 투자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투자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향이라고 그래요. 투자자의 성향이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장기 투자자예요. 물린 거죠. 그죠? 저는 중기 투자자예요. 물린 거잖아요. 저는 스윙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단기.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종목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제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때 종목을 샀으면요. 목표가를 여기로 잡는다라고 쳤을 때 이게 가는 기간이,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어떤 기간이 짧게 갈 것이냐, 일주일 만에 갈 것이냐, 두세 달 만에 갈 것이냐, 이 6개월, 1년 만에 갈 것이냐는 누가 이 A라는 종목의 실체적인 주인, 그러죠? 예. 그 주관사라고 얘기할게요. 주관하는 이 친구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느 위치에서 주식을 샀으면 얘네들이 단타로 갈지, 스윙으로 갈지, 중기로 갈지, 장기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A라는 종목을 매수할 때는 바로 이 기준이라는 것과 그리고 원칙을 꼭 지켜서 매수를 하셨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손절이라는 이야기는 없는 거죠. 애시당초 손절할 종목은요, 사지를 말해야죠. 애시당초 손절을 할 여자는, 애시당초 손절을 할 남자는 만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봐야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보고, 예? 그러고 뭐 한 2년, 3년 쭉 만나보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강 상태도 다 보고, 그리고 철저하게, 그죠? 데이터 분석해서 들어가는 거지. 그냥 대충 봐가지고, 아, 뭐, 그래, 뭐, 인생 뭐 있어. 짧고 굵게 살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러분들 막 이상한 종목 들고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하시는데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 종목들이 지금 늘 TV에서 성수당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과 좀 상반된다 그러면요. 반등 줄 때 굳이 뭐 여러분들 사신 금액이 아니더라도요. 조심스럽게 빨리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종목에 접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여러분. 예. 제가 하여튼 뭐 힘 닿는 데까지 뭐 열심히 뭐 계속 외쳐 보겠습니다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공지를 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 매주 토요일 날 대전에서 전에는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 무료 강연회를 했는데요. 이번엔 전업 투자자를 위한 특별 무료 강연회 제 사무실 여기 스튜디오만한 이 공간에서 의자 10개 놓고요. 무료 강연회를 이제 매주 토요일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이번 주 토요일 날짜로 따지면 밑에 자막에 나오죠. 6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이때 또 하고 또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그리고 또 그 다음 주는 또 연휴가 껴있어요. 그죠? 8월 15일 연휴가 껴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뭐 제하고 나면 또 언제 할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델리 온 소속 전문가고요. 샵 377이, 그리고 노란톡, 그렇게 여러분들이 또 QR코드 그렇게 찍으셔서 여러분들이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제가 이제 가끔 장중에 어떤 공개 무료 방송 같은 거 할 때 저쪽에서 03772에 문자 100원 그렇게 해서 문자 전송을 해 놓으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장중에 들어와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쪽에서 아마 연락이 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함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 토요일도 지금 신청자는 10명 중에서 약 한 6명은 이미 예약이 돼 있으니까 나머지 빨리 연락을 하셔서 더는 못 들어옵니다. 사무실이 좁아서. 고맙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정규장 9시부터 그렇죠? 3시 20분 이야기했죠. 그래서 밑에 코스피 200 종목 3%와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 즉 코스피 200을 제외한 나머지 코스피 종목 그 얘기죠. 요거는 6%라고 그랬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적 변동성입니다. 동적. 이거를 동적 변동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뭐라고 얘기하면요. 그리고 VI 발동 이렇게 쓰거든요. 정적 VI 발동은 10%고요. 이거는 동적입니다. 동적. 그런데 이게 실제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요. 굳이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하고요. 자, 코스피 200 종목이 3% 오르게 되면요. 그리고 또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이 6%가 오르게 되면 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도 원래는요. 2분간 거래 정지 단일가 매매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시행을 안 한다니까요. 2014년 9월 1일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그 날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상한가가 15% 제한폭이 상한가 제한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30%로 전환이 되던 그 시기에 그때 이제 10%가 오르게 되면요. 2분간 거래 정지죠. 그걸 우리가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통틀어서 VI 발동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코스피 종목이 개수를 보니까 726개고 코스닥 종목이 1493개 종목이더라. 그래서 총 합치니까 2219개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 정상적인 종목, 매출액 영업이익, 부채비율 유불, 대주주 지분, 안정성 지표, 그리고 BPS, 보고서, 오케이, 그러면 매매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매수는 언제 하느냐? 얘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매도를 언제 하느냐?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숫자로 따지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3%에 내지는 3.5가 되겠죠. 그죠? 퍼센트에 쭉 치고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요게 이제 6%에서 예, 7%대가 나고요. 쭉 치고 올라가면 10% 기다리고 있고요. 쭉 치면 14%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벗어나지 말자라는 거죠. 그죠? 자, 6, 7%와 10%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VI 발동 정적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4%가 기다리고 있죠. 14%는요, 쉽게 얘기하면 15%인데요. 자, 월요일 3%, 화요일 3%, 수요일 3%, 목요일 3%, 금요일 3%를 다 더했더니 뭐라 해더라? 15더라. 근데 정확하게 뚝 떨어지게 15가 아니라 14.97, 14.87 이러기 때문에 우스리 뛰고 제가 14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죠. 그죠? 야, 세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7, 1, 4, 그리고 2, 8, 그리고 5, 6 이렇게 돼 있다고요. 퍼센트가. 그래서 우리는 딱 14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14까지. 내지는 가장 중요한 거 7이라는 건데, 7이라는 숫자도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요. 3% 더하기 4%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거죠. 얘를 더하면 7%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했다며. 이게 원래 정했다니까, 2014년도에. 이게 원래 정했던 거예요. 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죠? 몇 년간, 7년 동안요, 데이터화해서 계속 연구를 해본 결과, 결국엔 찾아낸 게, 별들에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LED죠? 2054 빼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종목을 좀 들어가서 보면요. 잘 보세요. 밑에 날짜를 예, 오늘 것도 해놨습니다. 예, 8월 3일 날짜도 해놨어요. 자, 7월 22일 이 날짜를요. 계속 여러분들께, 원래 이게 좀 잠깐 하고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자, 봐봐요. 자, 여기서 보면요.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이때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밑에 그 하단에 나는 외계인이다, 그 자막을 잠깐 내리겠습니다. 그래야 거래량이 정확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예,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죠? 거래량이 없다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확! 이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누가? 여기서 누가? 누가 이럴까요? 개인인가요? 아니에요. 정의도 있죠. 개인도 있어요. 그리고 외인도 있고요. 그리고 기관도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 갑자기. 예? 7월 22일 날 9시 14분에 확 이렇게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누구들이 이게 퍼센트가 3.5%라는 거야. 얘를 넘기면 안 된다는 거지. 3.5%를 넘겨버리면 그냥 우리한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뺐어요. 여기 노란색 선 보이세요? 노란색 선? 노란색 선. 이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 이게 3.5%고요. 얘가 뭐냐면요. 7%예요. 어디로부터 이 캔들 0%로부터 3.57이니까 여기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네. 0으로부터 7%고 반 나누면 3.5잖아. 아, 이거를 여기다 선으로 표시해 놓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중심을 딱 뚫어버리면 7%, 0으로부터. 그러니까 시가가 아니라 어느 날 어떤 캔들의 시가가 형성되면서 거래량이 훅 들어오면서 갑자기 3.5를 빵 두드릴 때 띵동 그러고 이 친구 사봐 하면은 장부를 봐야 되겠죠. 장부를 한번 쓱 보고 오케이 1, 2, 오케이 훅 이렇게 해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 단타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단타라는 건요. 소위 최고의 고수의 경지에 오른 친구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다 치른 친구들이 단타를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일봉, 주봉, 월봉, 분봉, 2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30분봉, 60분봉, 120분봉을 한 번에 호록 보고 호록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보시는 이렇게 선을 직접 거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구경을 해보시자 그 얘기죠. 자, 어쨌든요. 이렇게 녹색 화살표가 나오고요. 이 위치가 되면요. 녹색 화살표 나온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HTS 해야 돼.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 휴대폰 매매, 모바일 매매는 절대 지향하지 않습니다. PC로 하세요. PC로. 제발. 오케이. 여기에. 예, 뭐라고 그래요?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 조건 검색식에서 자동으로 아침에 이제 종목이 툭툭툭툭툭 튀어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녹색 화살표가 발생하면 검색식에서 삐리링 해서 종목이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조건 검색식에 연동을 해놓으시면 종목이 자동으로 탁탁탁 들어오니까 대개는 9시부터 몇 시까지 9시 한 20분 정도만 잠깐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하루 일당 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땅 뜨면요. 땅 뜨면 여기가 바로 이제 VI 발동이 되겠죠. 실제적으로는 시가로부터는 저 여기가 0%고요. 여기가 7%고 이게 이제 3.5%예요. 3.5% 이해 가셨죠? 그런데 이 캔들로 보면 여기가 0이고 이게 3.5고 그리고 이 자리가 7% 이 얘기죠. 그러니까 시가로부터도 예, 3714, 2856을 만들어 놨고요. 여기 자체 캔들로에서도요, 여기다 노란색 선, 이렇게 녹색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매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해놓은 거죠. 이거를 도구라고 그래요. 도구. 이걸 도구라고 그래요. 도구. 예, 나한테 딱 맞는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매주 토요일 성소장 전업 투자자를 위한 소규모 무료 대전 강연회. 제가 매일 서울로 올라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 목숨이 붙어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자, 도구를 지배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그죠? 매수를 해서 여기서 VI 발동이라고 하는 정적, 동적이 아닌 정적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언제 팔까? 이게 지금 4.7%예요. 즉 어디부터 3.5가 발견된 이 지점부터 여기가 4.7인데 매도? 물론 매도해도 되지. 4.7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천만 원만 사봐. 4.7이면 47만 원이요. 오케이. 그런데 이 자리가 아니라 오케이. 여기가 아니라, 그죠? VI 발동이라고 하는 이 정적 변동성이 발생한 이후에 갭을 만들어버려요. 갭은 붕 떴다 이 얘기예요. 갭. 예, 갭이라고 그래요. 갭은, 예? 갭은 갑자기 직전 캔들보다 붕 뜬 거예요. 이 공간을 우리는 갭이라고 그래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런 용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냥 붕 떴어. 그러고서 또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별이 뜨면 매도하라니까. 매도. 오케이. 아셨죠? 뭐 쉽잖아요. 그죠? 오늘은 내가요, 천천히 꼼꼼하게 말을 좀 느리게 하는 이유는 가끔 소리를 질러서 그렇지. 그죠? 예. 제가 엄청 혼났어요. 방송하면서. 사장님 막 가끔 흥분하면 막 쌍시옷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절대에서 얌전하게 하기로 좀 마음 먹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 아셨죠? 자, 중요한 건요. 이 부분이 즉 얘네들이 3.5 얘는요 3.5를 돌파시킨 거야. 원래 3.5 돌파시키면 안 되는 거라며. 코스피 200 종목은 기준이 그거니까. 그 얘네들은 야 뭐 8,000원짜리야 이런 거는 야 6%야. 근데 시행을 안 하잖아, 너네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이 차트 안에 들어있잖아. 들어있더라고. 나 이거 하는데 7년 걸렸어, 야. 완벽하게 만드는데. 언제? 최근에. 오케이. 끝. 됐어. 자, 그러니까 얘는 매도하는 거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첫 번째 녹색 화살표가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녹색 화살표가 나왔을 때 녹색 화살표가 나오면 첫 번째 매도고 두 번째는 뭔 줄 알아? 예. 그러니까 여기가 14%거든. 여기가 7%고 얘가 10%고 얘가 0%고 얘가 3.5니까 14%까지 주가가 오르잖아. 그러면 나와. 더 가던데요? 아우, 그러지 말고. 세 번째는 뭐요? 예, 5R 밴드예요. 5R 밴드. 5R 밴드는 조금 있다가 화면 보면서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별들에게 물어봐. 이렇게 해서 매도하시면 되는데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힘내라.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퍼센트인데 정확하게 여기까지 10%입니다. 1,000만 원 들어갔으면 아침에 7월 22일 날 이 종목 하나 가지고 100만 원 버는 거고 2,000만 원 들어갔으면 200 벌고 딱 빠져나오고요. 오늘 일단 끝 그러고요. 퇴근하시는 거예요. 9시부터 9시 20분이에요. 그리고 1시부터 1시 20분이에요. 거래량의 전체적인 분포도를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고요. 자, 재밌습니까? 예. LG조 2054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다음 작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을 보면요. 이것도 7월 22일 날 삐리리라는 종목인데요. 아침에 시가 형성하고요.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합니다만 거래량 없습니다. 예. 뚜르르르르르 단봉으로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훅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가 0%에서 요가 7%란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제 3.5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게. 이렇게. 자, 여기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자, 보이세요? 점점점점. 자, 화면 크게 갈게요. 점점점점. 자, 카메라 3번 큐. 자, 잘 보세요. 자, 밑에 자 빼시고요. 잘 보세요. 이게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7%라고. 7%인데 이거를 3.5라고. 3.5. 근데 3.5가 여기서 시작해서 3.5까지 캔들이 가면 얘가 이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 7%까지 올라가면 시작을 3.5에서는 최소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는 어떤 애 야는 얘는 이 녀석은 3.5 위에서 시작했으면 이거는 다른 말로 캔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캔슬. 알겠죠? 캔슬. 예. 예.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자, 캔슬. 오케이. 알겠어요. 캔슬. 아, 이건 안 하지, 잘. 여기서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거 1.5%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 노란색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0, 오케이. 7 오케이, 10, 오케이, VA, 오케이. 자, 여기까지 1.5%야. 그냥 간 거나 한번 보자고. 예. 그러고 나서 14%를 넘게 통과시켜버리네. 오케이, 그러면서 1, 2 이렇게는 나와. 그러면 장부 괜찮으면 저는 무조건 기준과 원칙 지켜서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이거 심심풀이 땅풍. 9시부터 9시 20분까지는 본격적으로 이 안에 야가 여기서 발생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 넘어서 이러는 애들은요, 좀 웃긴 애들이죠. 그죠? 우리 퇴근한 다음에, 예, 이러면 안 돼. 그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예. 장부는 괜찮으면 심심풀이 땅콩이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퍼센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뭐라고 그랬냐면, 자, 야, 뒤로 가자. 뒤로, 야, 뒤로. 아, 뒤로. 아이고, 미안. 뒤로. 오케이. 아까 여기서 여기까지 1.5%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 거니? 5%예요. 5%. 예. 5%.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보러 가는 거예요? 별 보러 가는 거예요. 별 보러. 예. 별 보러 가는 거예요. 별 보러. 예. 별. 예. 별. 별 보러 가는 거예요. 별. 오케이. 예. 별 보러 가는 거예요. 별. 그랬더니 여기에 이렇게 이제 딱 짱대 양봉이 나오면서, 그죠? 여러분, 원래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짱대 양봉 나오면서, 여기에 별이 하나 더, 와, 그죠?
5성급, 아, 6성급. 예, 그거 별이 딱 뜬 거야. 응? 별이. 그럼,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퍼센트를 계산하면 이게 7%라는 겁니다. 7%.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3714-2856, 3714. 337 박수. 123, 123, 1234, 567. 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짝. 예,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는. 알겠죠? 예, 그거를 우리는 리듬이라고 그래, 리듬. 리듬. 이 리듬을 깨면은 사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리듬대로만 가면 그냥 경쾌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고동색 화살표가 나오면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도망 나와야 돼요. 이 종목이 30%를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다시 조건 1. 녹색 화살표가 두 번째 나올 때 매도 해봐봐. 두 번째, 이 종목이 시가로부터 여기 14%쯤 갈 때 매도 해봐. 그리고 세 번째, 이 5R 밴드라고 하는 이 고동색 화살표가 발생하면 무조건 뭐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져도 무조건 도망 나와야 된다라는 게 지금 별들에게 물어봐의 비법이에요. 안 죽어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팬데믹 이후에 이 시장에 들어왔던 우리 MZ세대 애들아, 내가 너네들한테 애들아라고 하는 거는 너네들은 내 자식뻘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이 제일 안타깝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래, 뭐 코인 이런 거 이제 뭐 겪어봤지. 이 아저씨가 여기 서서 예전부터 그래서 그거 사기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지? 그런 얘기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루나 테나도 테나 이 친구 뭐 그냥 막 돌아다닐 때도 이거 아니라고 얘기했어, 그죠? 근데 이 친구 어디 있니, 그지?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거란다. 별들에게 물어봐. 여기까지는 퍼센트는 10%가 되겠죠. 자, 에레디조 2054, 에레디조 성명석 소장입니다. 자, 매도 누구한테 물어봐? 별들에게 물어봐. 자, 물어보자. 자, 이 종목은요, 이것도 7월 22일 날입니다. 예, 양이 너무 많아서 제가 아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자, 분봉은요, 3분봉이 될 수도 있고 2분봉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10분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은 3분봉이 되겠죠, 그죠? 기준은 3분봉이, 예, 기준은 3분봉이 되는 겁니다. 3분의 2분의 10분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321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얘도 똑같아요. 자, 전날은요, 이 전날은 그냥 차트가 그냥 이거를요, 뭔판, 예, 엉망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무슨 판 엉망, 예, 무슨 판 개판 이런 말 쓰면 안 된다니까요. 엉망이죠. 거리랑 전혀 없어요. 캔들도 그냥 누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7월 22일 날 아침 9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처럼 1922년 7월 20일 09시 청각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3.5를 통과시키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고요히 있는 내 가슴에 심장을 울리는 이 녹색 화살표라고 하는 바로 3.5%가 발생을 하더라. 과연 누구야 그랬죠.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누구야, 그죠? 누구야?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나온 거. 그래서 여기다 물을 좀 빼봤어요. 자, 물을 뺐어요. 물을 뺐어요. 자, 봐요. 이 노란색 선과 이 점선이 겹쳐 있습니다. 자, 카메라를 크게 가볼게요. 노란색하고요. 이 파란색 점선이 같이 겹쳐 있어요. 겹쳐 있어요. 잘 봐요. 얘는 이 검정선이 여기가 시가란 말이죠. 시가. 그리고 이 3.5가 똑같아요. 시가로부터 바로 3.5가 발생한 거고, 그리고 여기가 7%라니까? 얘가 7이야. 얘가 0.5고, 얘가 0이니까. 그지? 이렇게 해서 7%를 만들어 놓는데, 갑자기 3.5를 발생을 시킨다. 3.5를 발생을 시키는 거야. 어? 이렇게 발생시키면 어디에 나온다고? 조건 검색 시. 조건 검색 시? 조건 검색기. 미안해요. 예. 내가 글을 잘못 썼네, 지금까지. 예.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HTS에 다 있습니다. HTS에. 예, 조건 검색기가 있어요. 여기서 요런 위치에 합당하는 종목이 나오면 매수 신호 발생하든지 띵동 해서 여러분들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만들 수 있는데 뭐가 없어? 이게 없지, 그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 이렇게 시작이 돼서 다시 물을 넣고요. 자, 시작이 돼서 탔는데, 원래, 이렇게, 안 움직이네. 냅둬요. 그러거나 말고. 주식은 시고 조정이라니까. 탔는데 밑으로 이렇게 좀, 옆으로 횡보하면요. 드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바로 확 치고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바로 별이 딱 떠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단타? 여유가 있으면 뭐 나는 중기 장기로 그러는 거죠. 그죠? 한번 박살나 볼래요? 삼성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8, 9만 원에 샀어요. 언제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본전. 여러분들 본전이 언제 갈 것 같으세요? 대주주 지분을 잘 보시고 BPS를 보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거기서 사실 수 있나요? 그죠? 여기서 매수 나오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과연 퍼센트는, 아니, 여기까지 퍼센트는 지금 얼마가 될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규장은 9시부터요. 9시부터 3시, 15시, 20분이에요. 그 이후에 10분간은 통시효과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작 전에도 들어가고요. 끝날 때도 들어갑니다. 그러고요. 종가 매매는 이제 3시 반부터 4시까지 종가 매매고요. 그리고 시간 외 거래라고 10분 단위로 4시부터 6시까지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어요. 종목들을. 그죠? 소위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제 엉망진창인 종목들을 보면요. 시간의 거리에서 좀 활발하게 움직였으면 그 종목 가지고요. 아침에 여러분 봐봐. 자, 사봐. 오케이. 우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문자 오는 게 다 그거예요. 내일 관심 가져보세요. 그러고 그 다음날 보셨죠? 하는 거. 절대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고요. 코스피 200 종목은 3%고요. 코스닥 및 유가 일반 종목은요. 6%였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동적 변동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개수로 따지면은 코스피는 726개, 코스닥은 1493개, 총 2219개를 가지고 아침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까 봤듯이 띵 뜨면 예, 띵. 아까 봤듯이 띵. 매도 이 친구한테 물어봐. 띵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띵. 오케이, 매수해버려. 오케이, 좋아. 매수해버려. 땅, 별 뜨면, 아우, 10%. 천에 100만원. 사랑하는 이델리 가족문. 이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은 시간 고운 밤 되시고요. 왜 그러냐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지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꼭 참고하시고요. 특히 매주 토요일은 아닐 겁니다. 격주 내지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10분 모시고 여기 좀 디테일하게 또 더 들어가 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또 물러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도 힘찬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데일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